아, 그 이제 뭐그 맥커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뭐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예, 누르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작가님을 처음 보는 분도 아마 많을 거고,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호기심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알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네. 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작가님의 메시지를 저 다, 저,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맥커핀이 필요한 건데, 작가님이 지금까지 뭔가 살아내신 뭐 삶의 성과들, 네. 뭐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식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21년도입니다. 그때가 제가, 네, 처음 이제 지식 창업에서 제가 이제 찜닭집에서 막 일하고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안전지대 컴포트존을 벗어나가지고 지식 창업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봤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오픈 채팅방 막 있고요. 막 1인 기업이나 무자본 창업, 지식 창업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분야에서 성과 낸 사람. 독보적으로 성과 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평생 회원이었는가 그런데, 네, 그거를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그분이 10년 걸렸는 거, 네, 10년 걸렸는 거 진짜 몇달 만에 되더라고요. 시행착오가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지식 창업 한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매출이 곧 수입이거든요. 지식 그쵸, 그쵸, 창업이니까. 예, 그쵸. 한달 만에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 성장 일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 제가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 있잖아요.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 봤어요. 119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죠. 우리가 맨날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맨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나 빼고 다 부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자들,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퍼센테이지로 쳤을 때 4.9%예요. 근데 대한민국 자 전체 인구 중에서는 2.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 3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3%라니까요. 그 이상 버는 사람이. 그때 이제 한달 만에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한달 사람들이 이제 성과 나면 우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했냐? 이제 그 어떻게를 저는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뭐였죠?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평판을 들어보고요.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고 가시면 안 돼요. 평판을 들어보셔야 되고. 평판을 딱 들어보고 그때 박형근 코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배웠습니다. 배우고 독서 모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라인으로 한번 시작해봤어요. 근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작가니까 초대는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강사로는 해봤어도 초대받은 해봤어도 제가 주최하고 모객하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 해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처음인데 또 얼굴 먹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때마침 인생이 타이밍이 참. 그때 한 대표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온라인 독서 모임을 시작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무료 특강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들었죠. 무료 특강 딱 들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얘기를 쫙 하시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대로 살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필기했어요. 막 싱크와이즈 해가지고 마인드맵도 그리고요. 막 타이핑 쳐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교수님한테 자, 마인드맵 그렸는 거 보내고 장문의 감사의 메시지 보내고 한우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무료 특강을 듣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대표님 아시겠지만, 요새 낙관입니다, 여러분. SNS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창시자예요. 딱 봐도 어디서 배워온 것 같은데, 자기가 창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강사분들한테.
수강생이 배우고 자기 강의한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말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네. 쓰고 밑에 진짜 출처 저작권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국 성공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큰 성공을 바랄수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게 온 사방에 적군을 늘리는 거예요. 온 사방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기버의 가치관은 다르거든요. 기버는 온 세상을 협력자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야 무료 특강 했더니만 자기 자료를 자기가 만든 것처럼 표절 그대로 벗겨버리고 그걸로 똑같이 강의해버리고 그런 배은망덕하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 봤다.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본인의 유료 자료를 다 주셨어요. 오. 이게 기버의 방식이에요. 와, 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셔가지고 저는 또 기쁜 거예요. 우리 그 수강생분들한테 더 좋은 걸 줄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살아낸 거를 말해주면 되잖아요. 책의 내용 요약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살아낸 걸 보여주니까 이분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자, 저는 무료 특강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상품이 세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무료 특강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찜닭집에 있고 하니까 아직 그런 지식 상품들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상품을 딱 만드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생겼다라고 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80명이 몰려왔어요. 와. 자, 이거 얘기하면 또 작가님은 유명하니까 그렇죠. No.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김범수 씨라는 가수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범수 씨가 여러분 동네에 예를 들어서 콘서트 왔다. 만사 제쳐두고 여러분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팬이 아니면. 유명한 거랑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료 특강을 했잖아요. 제가. 무료 특강을 갔을 때 저는 또 싫어하는 단어가 미끼 상품이라는 말. 고객이 무슨 물고기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저를 더 탁월하게 만들고 더 진정성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무료 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행하는 뭐가 없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준비가 안 됐지만 네. 처음으로 상품이 세팅되니까 그제서야 80명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물밀듯이 이제 돈이 벌리죠. 근데 그쵸. 이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제가 아직 아무 처음이다 보니까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땡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많은 독서 모임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자기개발 모임인데 굳이 내가 하는 거 왜 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면접관들이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굳이 내가 진행하는 모임 왜 와야 되지? 더 탁월하신 분들 많은데? 그때 결국 그 질문은 어디로 이르렀냐 결론이 네. 지식보다 정성으로 승부하자. 지성보다 정성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80명하고 1대1로 다 통화했어요. 80명하고 1대1로 다 통화했어요. 3분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네.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그 한 분이 한 2년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네. 작가님의 기버 정신을 배우고 저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감동받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순자산 30억 이상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게 북골대학의 유현정 작가님이에요. 그래요? 그게 유현정 작가님이었어요. 여기 나오셨어요. 네. 추천해 주신 분이잖아요. 아, 네, 네. 유현정 작가님 추천으로 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죠, 지금. 그분한테 저는 우리 성장일기 채널에 출연해 달라고 출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리 유현정 작가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알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만 돼서 저를 연결해 주세요. 아, 얼마나 제가 재밌겠습니까 사는 게.
그래서 그 유현정 작가님이 그렇게 네. 얘기해 주시고 또 초대를 해 주셨죠. 본인 커뮤니티에 초대도 해 주시고 참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사람들이 80명이 일단 신청해서 1대1로 다 통하니까 다 감동을 받아버리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모임을 하고 나니까 피드백해야 될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네. 밤이 새지더라고요. 줌 소그룹 기능을 할 줄 몰라가지고 소외시 기능을 몰랐어가지고 네, 네. 랜덤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네. 수동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네. 80명을 할당해봐요 네. 이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 이거 준비 미흡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피드백하다 보니까 밤이 새지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고 네 밤을 새고 네 아우 막 네, 제가 기쁨에 젖어 있죠. 밤을 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기개발 모임을 저도 처음 갔을 때가 있잖아요.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을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기록을 너무 잘하고 책을 어찌나 열심히 읽는지 처음 시작하는 제가 기가 그치. 죽는 거예요. 그쵸. 그걸 보면서 아,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배우려고 왔는데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편함을 제가 알잖아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쵸. 말을 잘하는 게 본질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밑줄 긋고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거기에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그 모임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그 고객들은 내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에요. 호구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성장과 행복과 꿈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이곳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큐티 같은 거 같은 거 네. 하면은 질문지들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질문지. 그걸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걸 딱 보고 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거를 충분히 정리하고 적을 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하자. 워크시트를 제공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쓴 대로 읽으면 되잖아. 맞죠? 쓴 대로 읽으면 되니까 말을 잘하는 게 이제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낸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적게 했어요. 질문지들의 적용을 돕는 질문들과 생각을 확장을 돕는 질문들을 딱 넣어놓고 만 원짜리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때 한 달에 두 번 해서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여러분 2만 원 독서 모임이에요. 엄청 초저가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셀, 여러분 팔다란 뜻이잖아요. 네. 셀은 팔다란 뜻이야. 근데 고대 영어에서 셀은 셀은 to give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셀, 팔다는요 여러분 to give의 의미예요. 고대 영어에서. 그 to give는 무슨 뜻이냐? 헌신적으로 베풀다. 희생과 헌신을 제공하다예요.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제공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피땀들이 녹여내는 그 씨앗을 뿌렸던 그것의 열매 그걸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공하는 거니까 그 제공하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바탕으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딱 적어서 제작해서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안 왔어요. 네. 안 오면은 보통 그런 모임에서 연락을 안 해요. 그렇죠. 저가일수록 안 합니다. 왜? 상대방이 돈이니까요. 내 에너지 더 드니까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못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애가 아파가지고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못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고객이다. 그러면은 얘기해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물론 참여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결제를 했는데 이거를 못 들었는데 환불받기도 그렇고 다음 차수에라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음 차수에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 디테일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안 해요.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개별 결제를 하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쵸. 지분이 없으니까.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때 이제 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결제를 편리하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만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매달마다 결제하면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결제를 편리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그 배웠던 그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연간회원을 만들어 봐라. 연간회원,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연간회원을 모집했더니만, 연간회원 막 모집하자 그때가 이제 지식 창업한 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딱 그때예요. 네. 그때 네. 연간회원 만들어 보니까 미친 듯이 신청을 해갖고 그때 1,000만 원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저가 모임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한 건 뭐였냐? 2만 원짜리 모임이지만 고객들에게 2,000만 원의 가치로 돌려주자. 2만 원짜리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걸 줄 수 없을까? 그 워크시트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의 제가 교육 과정 진행하고 있는 저 기본업이라는 과정인데 이거에 모태가 됐습니다. 만 원짜리 독서 모임에서 제공했던 그 질문지들이요, 이런 거예요, 대표님.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회와 만나니까 이게 이제 교재가 돼버리고요. 이 녀석으로만 올 한해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요거 하나로만 1억 이상을 달성했어요. 여러분, 만 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김승우 회장님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작은 돈을 대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돈을 대할 수 있는 대하는 그 역량도 커진다고 하잖아요. 돈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벌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창조하고 번 돈이니까 이 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벌게 되니까 재투자하는 거죠. 네. 저 자신에게 더 재투자하고, 비쌌던 교육도 못 들었던 것들 또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고객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600만 원짜리 또 교육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올 한 해만 자기 개발에만 한 3천만 원 투자했어요. 또. 계속 배워요. 왜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 진정성이 저를 탁월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나의 성장과 성공을 진짜로 바라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이 한 60대신데 이분이 좀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성장에 대한 갈망은 커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 거 다 들으라고만 하고 정작 자기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찾다 제 무료 특강을 듣고 이분이다 싶어서 왔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김포 살았는데, 김포공항 옆에 살았는데 찾아와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하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이분에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절판되는 책들을 좀 많이 수집해 놓거든요. 특히나 좀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책들은 제가 한 50권씩 사놨어요. 네. 50권 막 사놓으니까 이거를 왜 사놨느냐? 사람들 오면 선물로 주려고요. 네, 제가 그 책을 다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딱 선물해주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네, 또 한 시간 이상 제가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이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시면서, 아,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 뭐 등록하고 싶은데 어떤 거 등록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서 할만하잖아요. 네. 충분히 할만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분,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돕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분은 지금 당장 급한 게 내가 아니에요. 제가 진행하는 교육을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대표님 저기 계신 분 강의 들어야지 이분은 도움이 돼요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을 추천했어요.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전대진 작가와 함께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성장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지금 단계에서 선생님은 저보다는 저쪽에 계신 그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건복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교육들을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선생님 성장에 필요한 것 같고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이분이 딱 벙찌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등록하게 만들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경쟁자를 추천한다? 경쟁자를 추천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성장을 진정으로 위하는구나. 감동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그분이 그 교육에 가요. 그리고 저는 책도 선물해 줍니다. 독후감 쓰세요 하면서 독후감 쓰세요. 쓰죠. 이 사람의 삶에 생각이 확장이 일어나죠. 또 감동을 받아서 또 기프티콘도 막 보내요. 네. 거기 교육들을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교육 현장에서도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인데 제가 그러면은 전화가 두 통이 옵니다. 한 통은 뭐냐. 경쟁자인데 추천했잖아요. 그 대표님이 연락이 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강연을 가요. 또. 야, 이게 참. 왜?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벌 뿐이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성장해보면 이 사람이 성장하고, 그 대표님이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못 도와요. 그쵸, 예, 그쵸.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못 도와요. 그분이 맞아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분한테 보내면은, 이 눈앞에 있는 그 선생님은 거기서 배워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분 개인이 좋아지면 이분 가정이 또 평화로워지겠죠. 이 대표님의 사업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의 평판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이분이, 이 선생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테이블 안에서 동기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또 친해질 거 아닙니까? 친해지다 보면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쵸. 하다 보면 한 세 분 정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고민이 딱 하나가 나왔더래요. 그 고민이 딱 들어보니까 전대진 작가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누구보다 잘하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두 통이 전화가 왔어요. 네. 하나는 그 대표님이 전화가 와요. 네. 감사하라고 연락이 네. 오면서 이런 분이 있다네 하면서 두 번째 연락이 오는데 무슨 전화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전대진 작가님이시죠? 하면 예 맞습니다. 혹시 누구 그분 아세요? 라고 하니까 네 알죠? 라고 하니까 아 그분의 추천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저희가 세 명인데 이분 추천이라면은 뭐든 제가 믿고 신뢰하고 결제하려고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대표님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추천이라면은 뭐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몇 백만 원 결제가 일어났어요. 야. 아니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또 뭐 기부에 대한 책도 꽤 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줬는데 저 상대방이 뭐 내가 준 것만큼 안 해준다거나 네. 혹은 그거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친 걸 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예 먹고 튄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뭐 경험치든 뭐 생각이든 상상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안 되겠다. 내가 주면은 이거 나만 거들나지. 네. 내가 뭐 얻는 게 없겠다. 이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그 기빙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이 사고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뭐 생각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 해볼까요? 아끼라 똥된다. 아끼라 똥된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다른 사람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는요, 세상을 향해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A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은 모두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그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료 특강도 사실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렇죠. 준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걸려요. 돈이 안 벌려요. 근데 그 무료 특강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늘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무료라고 대충하고 유료라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저질되기 싫습니다. 한 명 앞에서나 천 명 앞에서나 똑같은 자세로 합니다.
250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 지라드. 네. 자동차 판매 왕이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분이 250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망이 250명 정도라는 거예요. 한 명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250명의 신뢰를 얻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개발 현장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망이 있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서 기꺼이 씨앗을 뿌리는 액션을 취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다 생각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행동을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리더로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이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멈춰있지 않단 말이에요. 최고의 주식 투자 종목은 자기 자신이라면서요. 워렌 버핏이. 이걸 바꿔 말해볼게요. 최고의 투자 종목은 나 자신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최고의 투자 종목은 우리들이네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자산이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한 번에 한 사람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 최고의 투자 종목이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물론 아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삼성. 성공한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저는 이 세 사람한테 에너지를 씁니다. 성공한 사람을 쪼개면은 성과된 사람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은 너무 먼 존재예요.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성과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몇 걸음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배우면서 그거는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멘토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성장할 사람. 토끼는요, 착한 토끼는 약해서 늑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호랑이는 강해서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토끼들끼리 무리를 이루면 돼요. 집단지성. 네. 함께 성장하면 돼요. 작은 거는 모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그 안에서 나의 근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챌린지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런 모임을 진행하면서 참여하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을 때 그때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kg 덤벨에서 15kg까지 갔어요. 15kg까지 갔으면은 이제 15kg가 이제 익숙해지고 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16, 17, 20 단위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갈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점차적으로 대표님께서도 구독자 1000명 만들기 단계가 있으셨을 거고 10,000명 만들기 단계가 있었을 거고 100,000명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게 노력의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냥 꾸준한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저의 성장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 사람에게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확 줄죠. 그 안에서 기버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최소 매처. 네, 최소 매처, 기버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았고 또 이런 진정성으로 대하니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건 어떤 거죠? 모범 사례가 됐어요. 모범 사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스타 해킹 당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분야에서 또 1타 강사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엠마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교육 진행할 때 네. 저는 그때 10만 팔로우 계정이 해킹이 돼버렸어요. 네. 완전 다 날아가 버렸죠.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외쳤다니까요.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어떻게 이 위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니까 와, 이거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거의 별로 겪어볼 일이 없는 걸 겪은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최고의 스토리가 되겠다. 잘 나가다가 꼬꾸라져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성장한 다음에는 보통 성공한 이야기만 하고 옛날 네, 이야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성공했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는 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배우고 그전에는 내가 암묵지 형태였죠. 그러니까 감으로 네, 했어요. 감으로. 네, 네. 빨리 진입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 후에 그걸 배우면서 하니까 암묵지가 형식이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매뉴얼 형태로 하니까 성장이 더 빠르죠. 6년, 7년 걸렸던 게 10만 팔로우 왔는데 1년 반, 2년 만에 10만 팔로우 돌파해버렸어요. 배우고.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했다 해요. 어리석은 방법이죠.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절망됐는데 이때 대표님 강의 듣고 이렇게 열심히 적용해가지고 삶에 이런 유익이 왔습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근데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이제 배우고 감사하고 지금도 연락합니다. 또 오은한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또 그분 또 그걸 컨텐츠 강의 듣고 또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장 사례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네, 그죠. 모범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이 와서 가게 되고 강의 요청이 와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의를 듣고 지금도 팔로우 걸고 감사하다고 너무 영감 많이 받았다고 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로그 포스팅도 많이 하시고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뭐 부의 추월차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의 그 감사함과 가치 창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를 대신해서 그 콘텐츠들이 유포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의 비용을 투자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를 홍보하는 그 상태를 만든 거예요. 이게 협력관계고 네트워킹이죠. 윈윈 네트워킹이죠. 제가 성장했던 방식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저를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 본인의 성과 사례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었던 모든 교육에서 저 내일 또 촬영 가거든요. 네.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1인 기업의 아버지가 네. 계세요. 네. 그분에게 제가 한 건 딴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운 거 그대로 그냥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1인 기업가들, 사업가들 대상으로 이제 수십 명들 앞에서 또 강의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출연하고 싶어서 힘든데. 그쵸. 저는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치를 창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연락이 오죠. 이게 기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용기가 필요해요. 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